있습니다. 발길이 고정된. 자, 이렇게 밴픽이 진행이 됐고요. 잠시 퍼즐을 걸었다가 예, 바로 또 경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들어가지 않고 나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제일 먼저 잡혔고 바로 이어받았습니다, 김준. 아, 먼저 데미지를 주는 스티키. 일단 길게 던져보지만 미라골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미라골 리테이크하는데 성공을 하면서 노바! 자, 방패도 그대로고요. 오, 너무 매섭죠. 연막 따로 없고요. 디모 선수가 가지고 있는데 예. 디모 선수는 예거와 싸우고 있었어요. 자, 엔텔러 다운. 노바도 위험하지만 시간이었고요. 분어 분전해야 됩니다. 고군분투. 와, 거의 마무리. 완벽한 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멘티스. 그래서 체크. 오. 어, 먼저 방어팀에서 저 머리. 와, 제로. 이제 고배율의 이점이 들어가서 조심해야죠. 그렇죠. 하지만 한 번 더 잡아내면서 옆구리가 터졌습니다. 야, 제로원 어느새 트리플킬. 어,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스테딕 제로원을 잡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만 잠깐 빠졌다가 다시 한번 자리를 차지를 하고요. 빠졌을 때 조심해야 돼요. 스테틱 더블킬. 와, 하지만 에릭팀 그걸 이겨냅니다. 큰 창고 쪽으로 가는 가리르. 아, 잠깐 조준을 분 사이에 미틀러가 잡아내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17초. 큰 창고 양가트 한 번에 같이 들어가야 되고 바탕캠으로 봐주고 있거든요. 앞뒤로 보고 있어요. 바탕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에만 신경 쓰면 되는 상황. 들고 들어왔다. 브리핑 나왔고요. 에비 텔러. 와, 와, 권초. 무너. 와, 치열합니다. 중수는 아니고 C4를 넘겨볼 생각인가요? 나름 무난하게 작업 잘 해주고 있고요. 자, 야나 잡혔습니다. 노바. 아, 리턴. 제로원 보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내려오는 노바. 이번에 노바가 트레이드. 예, 그렇죠. 이러면 다시 한번 큰 창문 넘어오는 각을 미라가 봐줄 수 있고요. 설치 오. 들어갑니다. 와, 샤일 다시 나오면서 긁어주면서 잡아냈고. 아, 노바의 C4. 아, 설치 안 됐습니다. 5초. 저는 혼자 남았고 시간도 없습니다. 설치. 그렇죠. 어떻게끔 막아냅니다. 한번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 와, 제로원. 와, 이거는 알고 간 건데요. 그렇죠.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적어도 뒤쪽 브리핑이라는 건 되고요. 해관까지. 아, 아, 근데 제로원 선수가 스탠틱 선수가 잡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와서 채워줘야만 해요. 예. 제로원. 일단 잡아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탄. 어, 방패 제거 안 됐어요? 어, 방패 제거 안 됐지만 하지만 사람 인원사 하나 줄여줬고요. 와우, 노바 14초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쪽으로는 안 옵니다. 이제 반대로 널찍감치 가서 설치를 진행하는 LHM 이런 센스 굉장히 좋습니다. 네, 뻔한 위치에 설치하지 않는 거. 그렇죠. 노바 선수가 C4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을 참고 있는. 아, 가리르의 마무리. 야, 아, 지하에서 한 번 또 이겨냅니다. 맞습니다. 드론은 원래 이제 공격팀이 진짜 올려놓는 드론 자리인데 예. 한번 뺏겼다라는 게 더 중요하고요. 와, 김준! 아이고. 와, 이거 드론 깨는 그 타이밍에 김준 선수가 피킹을 해서 엠비텔러 선수를 잡아냈고요. 와, 스태틱 그 예. 하지만 분어 노바 선수 또 다시 한번 잡아내면서 절대적으로 트레이드가 계속 만들어주고 있고요. 버티컬 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가 사라졌다라는 장점은 또 생겼고요. 샤일까지 술탄 쿠킹 길게. 좋은데요? 예, 도망가지 않았고요. 잡으러 옵니다. 체력 피해가. 장전 타이밍 잘 노려줬고요. 김준. 서로 위치를 어느 정도 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피킹해주지 않는 하퍼 설치할 때를 노려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김준 선수. 와, 하지만 오, 설치를 왜 설치를 풀었어요? 열려있기 때문에 함부로 부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옆구리가 볼 수도 있고 C4가 넘어올 수도 있거든요. 와, 와, 가리르. 가리르가 기다려주고 있었고요. 신계단에서 로테이션으로 가도 낚시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대륙고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와, 에비테일러 한 명 더 못 잡아냈고요. 그걸 역으로 잡아낸 제로원의 반응 속도도 대단했습니다. 하퍼 선수가 아래쪽에서 C4를 던져줘야 되는데 이것도 알고 있고. 와, 오, 근데 스태틱 하퍼 김준을 잡아냈고요. 좋다. 김준도 하퍼 잡아냈고. 아, 킹이. 와, 무리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와, 바이포 생일 축하. 자, 하지만 생일 빵을 한번 내기 위해서 가리는 만만치 않습니다. 해체 소리 듣고 행동할 생각인데요. 그렇죠. 아, 방탄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먼저 잡으러 가는 샤일. 시간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와, 축하합니다. 해피 번스데이. 아, 카톡 많이 오네요. 예, 계속 올라갑니다. 카톡. 야,
어, 이거는 멘티스가 이겨내기는 했습니다만. 오, 아, 이거 한탄도 큰 분 아시잖아요. 와, RHM 안 돼. 아, 부상. 부상인 걸 확인은 했을 거예요. 시간을 그만큼 허비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히바다가 잡습니다. 아니 이게 위로 하드브리 쳐잡았어요? 아니 살짝 멘티스 입장에서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오리건의 상황입니다. 제론 선수가 제일 지금 긴장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일단 어 제론 결국 주방에 잡혔습니다. 버티컬 위치가 가볍지 않습니다. 다운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네. 아 시간이 없는 와중에 예. 끝까지 뒤로 밀려나면서 시간을 더욱 끌어준 여기서 1초를 더 잡아먹었고요. 가스판이 사용됩니다. 가스판이 그렇소. 너무나도 유효하게 사용이 됩니다. 네 김준의 마무리. 와. 실 버티고 있는 제로원 선수와 그걸 백업을 해주고 있는 김준 샤일 이번에 LHM 깔끔하게 잡아냈습니다. 오버 샤일이 7킬로 가장 많습니다. 오오 스태틱까지 와 스태틱 얘기하자 지금 선수도 얘 갑자기 7킬이 세 명이 됐어요. 생각을 서로 한 것 같은데요. 오 샤일 선수 두 분이 됐어요. 자 1대4 하지만 위치 한번 확인됐고 이러면은 우리 그냥 앞으로 밀자. 자 들고 있는 가스 세 개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노바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다시 두 점차. 비사이트가 설치 위치이기 때문에 격수류탄 작업 따로 들어가진 않았고 엠비텔러 김준을 잡아냈습니다. 또 다시 한번 큰 창문. 항상 이 위치에요 엠비텔러는. 오 위치 한번 확인. 네. 기관총으로 각을 완벽히 잠궈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 명이 어모하고 버티컬하면 좌우로 무조건 한 명 나오겠죠. 하지만 LHM이 오히려 역 버티컬로 예고를 잡아냈고요. 아 이게 각을 잠궈놓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 인원이 줄면서 카리 선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렇죠. 저는 시간이 길어지죠. 예. 위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위치 확인. 이동식 방패를 끼고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더 나갈 필요는 없고요. 네. 아 샤일의 신탁. 위치가 좋습니다. 설치 완료. 이러면 녹복 위쪽에서부터 샤일 선수의 도피아가 잠궈주고요. 예, 분어의 하두리 감성 킬이 나와야 됩니다. 와 이렇게 분어. 아 3초 남았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시간이 예. 없죠. 매치 포인트를 따내게 되는 멘티스입니다. 오, 이 스티 선수 스티. 정말 오랜만에 보는 이 모래 주머니 터렉. 제로원 선수 10분만 붙여놓고 와, 와! 제로원 통했습니다. 스틱 선수도 같이 올라가 줄 겁니다. 아퍼 선수. 아 예,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 분어까지 완벽한 라운드를 노리고 있는 팀 바이퍼입니다. 일단 7대3의 저주는 우리가 풀어내겠다. 풀어낼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오, 완벽한 라운드 마무리. 아래쪽에서 보고 있었어요. 위에서도 보고 있었지만 이 아랫각 선수가 제거가 안 됐다라는 게 좀 많이 크거든요. LHM! LHM! 와! LHM! 김준의 C4까지! 뭔가 낙하 타이밍이라는 걸 파악을 하고 막아준 것 같습니다. 호그와트는 방학이냐! 해리포터 위치에서 카이드가 게임을 터뜨렸고요. 와 제로원의 마무리까지 완벽한 라운드 두 번이나 했어요? 아니 와! 스태틱! 빈틈을 노리는 그리고 어 이거 피크 아드레날린 쓰는 소리 듣고 하지만 노바 선수들 알고는 있는데 오 자 다른 곳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 아, 스태틱 홍길동인가요? 왜 자꾸 이상한 데서 튀어나와요? 갈힌 아 홍찬용 아 핑크 아드레날린 때문에 쉽게 죽지 않아서 샷건 한 발이 빗나갔지만 아, 잡아냈고요. 1대3 한 발이 빗나가면 여기서 멘티스 뇌절하지 않고 설치까지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네 고독 때문에 설치가 좀 늦어졌지만 무난하게 잡고 주고요. 엠비텔러의 승리. 와 어렵게 어렵게 멘티스가 오늘은 승리를 따냈습니다. 바이퍼 오늘은 패했지만 그래도 진짜 모든 분들이 인정하실 것 같아요. 젖잘싸. 그렇죠. 예. 그들은 분명 이제 이 상황이 아쉬울 정도로 실력이 급상승한 것 같습니다. 멘티스의 POG를 공개합니다. 네, 첫 POG네요. 팔팔한 이 남자. 아, 정말 방어해서 이 라운드 점수가 역전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1대3 클러치를 보여주면서 예. 게임의 흐름을 다시 다잡은 오늘은 선수. 내 생일.